정부가 오늘 꿈틀대는 집값을 잡으려고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 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충북과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요. 청주는 오히려 분양가 900만 원의 벽이 언제 깨질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공공택지는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청주시는 수년째 3.3제곱미터당 800만 원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분양이 이루어진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5개 단지 모두 800만 원 초반대에 승인이 났습니다. 동남지구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6개 단지가 분양했는데 800만 원 후반대에 승인을 내줬습니다. 민간 택지라 할 수 있는 청주 가경동 아이파크의 경우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 분양된 3단지 평균 분양가가 891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역시 900만 원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청주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대전이나 세종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분양된 대전의 한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1,400만 원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청주와 대전의 분양가 격차가 1.5배 이상 벌어진 것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런데도 청주 아파트 분양가가 당분간 900만 원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900만 원대 이상으로 올려서 공급을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죠. 지역 주택시장은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만큼 침체에 빠져 있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게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에선 분양가 900만 원 돌파 시점이 지역 주택시장이 기지개를 켜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